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어라. 가진 것이 있을 때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겠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사는 동안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 도와주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작은 친절로부터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 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어려움에 절대로 눈을 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친한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반드시 손을 내밀어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아멘. 이처럼 원수라도 곤경에 빠진 자를 돕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물며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돕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폴란드인인 이레나 샌들러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간호사 복장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태인 어린이들을 대학살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거주지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와 비유대인의 가정이나 고아원, 수도원 같은 안전한 집에 맡겨 그 아이들이 새로운 신분으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레나는 뜻을 같이 하는 30명의 여인들을 모아 체코타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2,5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조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3년에 이레나 여사는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었고 수감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취조한 나치들은 동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그녀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손톱과 발톱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지만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기적적으로 동료들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용기 있는 선한 행동은 1999년에 병속의 삶, Life in a Jar라는 연극으로 만들어져 미국과 유럽에서 200회 이상이나 넘게 상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바셈에는 그녀를 기리는 나무가 서 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2007년에 폴란드 정부는 그녀에게 최고 명예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녀는 97세에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물에 빠지면 그에게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나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려면 모든 이들이 사랑하고 포용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 시민이 되고 나와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며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가 없도록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선한 일에 달려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주님의 선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또한 귀찮아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선한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데에 따라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